지금 자네 나이 정도 되면 결혼해서 학부형이 돼 있든 대부분 그럴 나이잖아. 왜 못 간 것 같아? 일도 어딘가 공무원적인 일이라든가 선생님 같은 거 그런 쪽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쪽 일은 아예 도전도 안 해봤을 거고. 무슨 일이에요? 애들 가르치는 거 잠깐 했었었는데요. 너무 안 맞아서 그만뒀고요. 지금은 딱 일 쉰 지 한 11개월 됐어요. 뭐 했어 원래? 원래 그 파이낸스라고 해서 이제 은행 대출 안 되는 사람들 저희가 이제 제2금융권들? 네, 네, 네. 그거는 맞아도 맞대? 그거는 재밌었어요. 조상도 복잡하다. 돈도 나가고 있다. 근데 돈은 들어올 구멍은 없고 있는 거 빼먹고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고 결혼도 궁금하고 일도 궁금하고 나가서 아이도 낳을 수 있냐. 세 개 다 가능하지. 다 될 거고. 근데 나는 이렇게 먼저 얘기해주고 싶어. 자네가 잘 느끼건 못 느끼건 자네는 예감직감 같은 게 참 잘 맞아. 그리고 사람 같은 거 잘 보고 그냥 느껴져. 그냥 구체적으로 뭐 점을 본다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정도는 그냥 네가 보면 느껴지는 거가 많거든. 그러면은 내가 그런 촉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일을 갖다가 찾아보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러려면 뭐 영업적인 게 낫겠지. 뭐 판매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근데 그런 건 또 되게 못해. 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 자네가. 죽으면 죽었지. 그냥 몸만 너는 여자인 거야. 안에 내면에는 가오빠지지 않는 그런 남자가 하나 딱 들어있는 거거든. 37이면 10년, 47까지 쓸 수 있는 큰 운까지 들어와 있고 금년 한 해는 참 조심하라고 해주고 싶어. 거기다가 그냥 김양이라고 하자. 이름을 댈 수는 없으니까. 삼재도 안 좋은 건 알잖아. 그치? 거기다가 우리들이 소위 얘기하는 남자들은 성주운이라고 해. 근데 여자들은 대운이라고 해, 불러. 같은 맥락인데 대운 들었지. 거기다가 또 8월 며칠이라고 그랬지? 24일. 생일달에 생일날에 삼재가 또 같이 들어있지. 우리 김양이 안 좋을 요인이 금년에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삼재 하나로만도 버거운데 삼재가 벌써 세 개에다가 대운까지 들어와 있어. 너 스스로 자살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은 거라는 거지. 큰 운이라는 건 받아야 운이 되는 거지. 가만 내비두면 그건 악재인 거고. 그것처럼 무서운 게 그건 삼재 이상의 안 좋은 무서움이 있어. 받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독거다이야 넌. 뭐 부모 형제니까 계셔도 독거다이. 네 혼자 자력으로 해 나가야 된단 말이지. 네가 대려 벌어서 뭐 형제를 도와주건 부모님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쪽에서 받을 게 없어. 너무 강해. 그리고 되게 강하지만 또 정은 또 더럽게 많아. 누구 아프다 힘들다 그 소리 들으면은 네 숟가락이 빠지더라도 네가 이따 끼니를 먹을 게 없어도 너는 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 몇 남매니? 언니 하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다. 언니는 몇 살이야? 83년생. 39. 두 살 많은 거야? 돼지띠네. 거기도 2년 전부터 포덕포덕거린다. 우리 결혼하는데. 응? 우리 결혼해요. 이것저것 다 빼고 고르고 골라서 형부 되는 사람이 몇 살이야? 닭띠. 마흔. 신유생.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별론데? 이거? 응. 별론데.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기도 하지만 모르겠어. 일은 그런대로 자기가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따뜻하지가 않아 사람. 너하고 네 언니하고 차이점은 네 언니는 여자라고 하면은 넌 남자인 거지. 그 차이가. 그러면은 여자란 뭐 여자 남녀 할 거 없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형부 될 친구는 그런 주기가 좀 인색하네. 너 나중에 원망 듣겠다.
그냥 우리 김양이 양친 다 계시지. 하나 그냥 묻자.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어? 5년 내로. 아, 5년 내로 많이 돌아가셨어. 많이 돌아가셨어요. 초상이 아주 상문이 진을 치고 있네. 거기에다가 너 개인적으로 뭐 신용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어? 아, 저 신일등급이에요. 혹시 그럼 법적으로 소송 같은 거 하는 거 있니? 노동청이나 그런 것도 없어? 전혀. 아니 왜 관제가 뜨지 근데? 관제라는 건 뭔지 알지? 전혀. 네. 법적으로 뭐 소송. 뭐, 구설 뭐 그런. 좀 사람을 일단 첫 번째로 결혼이라는 거, 결혼보다 일이라는 걸 먼저 해줄게.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일했어. 그건 변함이 없어. 그리고 수익도 어떻게 보면은 적지 않았을 거고. 일은 다시 시작하는데 남 밑에 가서 하나는 일은 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면 너가 너무 강해서 정말 이게 직장 생활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욕을 안 먹으려 안 먹을 수 없잖아. 최선을 항상 매 순간 다하고는 있지만. 근데 넌 자존심에 기스나는 건 넌 패축해도 못 참거든. 이게 직장 생활은 안 되겠어. 그러면 네 일을 한다. 문서는 들었어. 네가 자신 있게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마땅한 게 없지. 그치? 근데 너는 또 촉은 또 되게 좋아. 요즘에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근데 또 머리는 나빠서 공부하라고는 권해주고 싶진 않아. 공부하고는 좀 멀어서. 제가 사회복지 공무원 자격증 따려고. 사회복지? 네, 사회복지. 그것도 잘 맞기는 한데, 잘 맞기는 해. 일 자체가. 근데 공부해야 되는 거는 권해주고 싶지 않아. 너 은근 돌이야. 늘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촉은 좋으니까 공부는 그래도 공부 웬만큼은 그 일에 대해서 알려면 공부를 해야겠지. 제복은 많이 가지고 있어. 제가요? 그래요. 갸우뚱하지 말아. 너 이제 꼴랑 37이야. 인생의 반절도 안 살았어. 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지. 유에서 무가 되면은 못 살 수가 없어. 그잖아. 없던 사람들이 나중에 있으면 잘 살지만 있던 사람들이 없어지면은 못 살아. 그 쓰던 가락들이 있어가지고. 경매 같은 거 좀 배워봐. 아니면 주식 같은 거를 좀 배워보든. 주식은 근데 권해주고 싶지는 않아. 경매라는 건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빌라가 될 수도 있고 소형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뭐 허름한 집이 될 수도 있고 뭐 땅이 될 수도 있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땅에 있는 건물이나 땅들은 거짓말을 안 해. 그런 쪽으로 우리가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 대부분 2회, 3회에 유찰되거든. 네. 그러면은 뭐 반값으로 나오거든. 거의 뭐 1억짜리 뭐 빌라가 5천대 아니면 4천대 막 이렇게 50%도 많이 나오는 거야. 60% 더 아래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촉을 살려가지고 그런 쪽을 권해주고 싶어. 네가 그런 촉은 좋거든. 뭔가 이렇게 저거 그냥 느낌이 탁 들어오는 일이 있어. 그런 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봤는데 뭐 반지야 뭐 빌라라든가 이런 거 그냥 허름하게. 또 은행 찬스가 좋잖아. 너 신용도 좋으면 은행 찬스. 또 그런 경매 같은 건 대출도 잘 나와. 그런 거 내가 이렇게 해서 손 좀 좀 뭐 문짝도 바꾸고 싱크대도 좀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에 받았어. 네가 네가 8천에 팔아도 됐잖아. 그런 식으로. 그리고 계속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되고 물건은 물건대로 네가 보고 다니면서 할 수 있잖아. 그 일을 만약에 내가 너한테 권한다면 그런 쪽의 일들. 그리고 넌 씨가 빠지게 일해서 한 달에 2-300만 원 넌 그거 못 벌어. 네가 이제 그거 못할 때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너한테 큰 운이 들어와 있다고. 그 운은 나중에 네가 받고 안 받고는 너의 선택인 거고. 이런 일상 그렇고 우리 집 개보살이야. 회사 취직은 해 네가 못 있을 거니까 해. 내기하자. 너 한 달 있으면 많이 있을 거야. 아 그렇진 않아요. 저 그래도 아 그러니까 내기하자니까 그렇게 나하고 뭐 한 100만 원빵 내기해가지고 길을 쓰고 다녀. 한 달 이상 않으면. 너는 잘리지 않지.
근데 너는 꼭 그런 거 있어. 네 잘못이 아니고 뭐 동료가 됐건 밑에가 됐건 넌 인복은 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보면은 너를 막 이렇게 도와주는 이보다 너를 험담하고 너를 까는 사람들이 많지. 인간 고력이 많아 너는. 어쩔 수 없어. 근데 항상 튀어야 되고 고분고분 얌전얌전 이진은 아니란 말이지. 할 얘기하고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일진이란 말이지. 그래서 항상 구설이라고 하지. 그게 항상 너는 이날 이때까지 있어. 근데 그거는 타고난 거라 앞으로도 안 변해. 앞으로도 안 변할 거란 말이야. 직장 가봐. 가봐. 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일적으로는 이제 작게 먹더라도 네 거 먹으라고 얘기해주고 싶다는 얘기야. 그리고 남자. 그리고 남자겠지. 넌 미안한데 네. 오태솔로냐? 아니요. 왜 이 얘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만큼 연애 경험이 없다는 거야. 아니요, 저 꽤 돼요. 되게 많아? 되게 많진 않아도. 그렇게 예쁜 여자였어? 그래도... 내가 점을 잘못 봤나? 아, 오태솔로냐? 아니, 그렇게 경험치가 네.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그래도 2년 정도 사귄 사람도 한 3명 있었고 짧게도 좀 있었고. 조금만 내려. 좋아하는 사람 있긴 있거든요. 몇 살이야? 동갑이에요. 얘기를 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자기는 아직 뭐 그런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서 매일 연락이 와요. 오늘도 보자고. 조금만 여성스러워라. 너가 조금만 더 여성스러우라고. 그 친구 자체가 여성스러운 사람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걔가. 근데 가지고 있는 사주자 음력이지 양력이야? 양력이야. 다행이네. 근데 걔가 가지고 있는 사주 자체가 많이 외롭다. 그러니까 여자 그의 그 남자를 그냥 나쁜 새끼지. 아유 그런 아직 관심 없어 막 이러면서 보자고 매일 연락하고 그런 애들한테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네가 좀 여성스럽게 보이면서 조금 그 모성 같은 거 있잖아 남자들 그런 거 조금만 작업하면 네 거 돼. 근데 말이다 지금은 네가 연애를 안 하고 있고 그 마음에만 두고 있는 관계잖아. 남편이고 남자가 아니라 나중에는 아들 키우는 것 같을 텐데 괜찮겠어? 아니 뭐 좋아하고 결혼을 해야지. 아들 키우는 거 같이 받아주지도 않는데 지금 마음이 없는데 왜 만나? 그치? 같이 있으면 즐겁고 재밌대요. 조금만 여성스럽게 보여봐. 네 거 될 거야. 괜찮기는 해. 근데 잊지 마라. 남자는 이렇게 만났을 때 난 그런 남자들을 만나라고 권해주거든요. 여자들한테 식당에 어디 밥을 먹으러 갔어 아니면 뭐를 먹을 때 네 입에다 먼저 넣어주는 사람 만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도 그게 변하지 않아. 그러면 먹는다는 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 그걸 내 입에 먼저 넣어줄 정도면 나를 아껴줄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거든. 근데 걔는 좀 이기적인 게 좀 많아. 우연찮게 이제는 사람을 한번 단점도 한번 네가 보려고 한번 봐봐. 지금은 그냥 네가 온니요 그냥 좋아가지고 너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좋은 거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하나 봐봐. 왜 여자친구하고 헤어졌겠어? 물론 양쪽 말 다 들어봐야겠지만 이유는 있는 거야. 만남과 헤어짐이 있다면 이유가 있는 거니까 한번 좀 이기적인 면이 많아서 권해주고 싶지는 않아. 근데 네가 정말 좋다면은 네 거 만드는 건 간단해. 네가 좀 더 여성스럽게 보이면. 어떻게 해, 여성스러워지? 지금 말투, 표정, 행동? 좀 야한 옷도 입고 그래. 뭐 청바지 그렇게 티만 딸랑 입고 뭐 그럼도 여자이길 바래. 그리고 화장도 좀 하고. 야 지금 너보다 내가 지금 14살인가 많은데 나도 야 삼촌도 총각이야. 51살인데 너 이쁜 건 사실인데 좀 더 이뻐질 것 같은데 왜 그러고 다니냐고. 조금만 더 갖고 오면 더 이쁜. 그러니까 B급이 A급 되는 건 쉬워.
근데 뭐 의술을 갖다 도움을 많이 필요한 얼굴도 아니고 전혀 안 해도 될 거고 조금만 그리고 다니면 되겠다. 그걸 못해? 그리고 옷도 좀 옷도 좀 응? 바지보다는 치마 좀 입고 치마 얼씨구 얼씨구 남자들이 입냐 그거?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여성스러워 보이라는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야. 바지보다는 치마가 여성스러울 것이고 맨 얼굴에 스킨로션만 발리고 그냥 뭐 저 뭐야 저거 뭐 비비크림만 바르는 것보다 색조 화장도 들어가면 여자인 것 같고 그건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문서가 들어온다는 건 사람 사람도 보이니까 그 친구도 그 친구지만 또 다른 인연도 좀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좀 만나봐. 어디 소개도 좀 받아서 만나보고 그래 사람도 만나고 싶어요. 마음은 항상 열려있어요 저는. 아니 그러면서 네가 여기저기다가 소개팅 앱 뭐 그런 앱에도 들어가 보든가 아니면 또 뭐 결혼 정보 회사에 돈 아까워서 그건 안 하겠지. 하기 싫지. 야 만나야지 만나서 만나야지 연애를 할 거 아니야. 연애 보고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혼할 거 아니오. 그러네. 혹시 백마탄 왕자 기다리는 거 아니지? 미친 거야 너 그러면. 정말 아니에요. 만나라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개 좀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좀 만나고. 네가 원치 없으니까 지금 나이 하나씩 먹어갈수록 네 라운드가 반경이 좁아들고 있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년에 무조건 가게 될 거야. 내년에요? 뒷년조에다 그 소리 들었어. 근데 뭐라도 또 물어봐. 네? 왜 또 와서 물어봐. 아니 근데 그 말은 옛날에부터 계속 들었던 건데 최근에 간 게 2년 전? 내년에 무조건 가게 될 거야. 괜찮은 사람이랑 가나요? 마음고생 안 하는? 러블리하게 여자같이 입고 다니라. 알았어. 청바지 입고서 남자같이 입고 다니면 강한 놈들이랑 만나지 누굴 만나고서. 그러네. 아무튼 결혼은 들어오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어찌됐든 간에 네가 삼재를 세 개를 갖고 있어. 남들 그냥 하나만 아니라 생일날까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금년에는 누구를 만나도 간단해.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 꼭 안 좋은 사람 만나. 그러니까 지금 너가 마음에 들고 있다는 그 친구도 권해주고 싶지는 않아. 이해가? 우리가 순간적으로 뭐 냄비 사랑이라도 금방 뜨거워져서 뭐 결혼까지 후딱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람들이 또 잘 사는 사람들 경우도 많이 있고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금년엔 모든 만남이나 금년엔 모든 일이나 권해주고 싶지는 않아. 내년에 만나서 내년에 결혼하기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금년보다도 금년 네 생일달이 지나고 이제 9월이나 이때쯤 찬바람 돌 때 더더욱 외로울 때 그때 누군가 소개가 될 건 누군가 들어올 거야. 근데 이 친구 네가 지금 나한테 물은 친구는 권하고 싶지 않다는 거. 그건 변함이 없어. 나중에 네가 알게 될 거야. 아들을 키우게 키우고 사는 것 같이 느껴질 거니까. 누구를 만나도 좀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김양이 가지고 있는 사주가 강해. 강하다는 거는 너처럼 비슷한 사람을 강한 사람을 만나지만 그네들이 너한테 어떻게 보면 치이는 게 되는 거지. 그게 치이게 되다 보면은 너한테 이제 기대게 되고 너한테 안주하려고 하고 뭔가 행동 반경이 아니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네가 버는 돈 네가 주고 밥싸 먹이고 네가 그러고 만나야 되는 거지. 왜냐면 네가 원체 신강하니까. 응? 근데 이게 이제 네 생일달이 지나면서 내년이 오게 되면 네 운세가 강함이 많이 꺾이고 좀 나은 사람들이 오는 형국이니까 봐봐. 내년이면 37이야. 아니 8이야. 그치? 38부터는 운이 네가 많이 도래해. 얘기했잖아. 결혼을 하고 배가 부르고 애를 낳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삼촌이 알려준 거야. 그런 쪽으로도 사이트도 들어가서 좀 찾아보고 또 그런 거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더라. 그런데도 좀 등록해가지고 이제는 네가 그 일이야만큼 누구한테 내가 치이지 않는 일이잖아. 프리랑 내 일이잖아. 그 전문성을 네가 좀 키우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쪽에 일하는 사람을 또 만날 수가 있는 거고 그치 그쪽으로 네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다 보면 직장으로 잡다 보면 맨 그쪽 그 레벨인 사람들밖에 네가 못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경매 쪽으로 하게 되는 사람들도 그것만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막 그 사람들은 뭐야 자본이 어느 정도 먹고 산다는 건 기본 베이스가 돼 있잖아. 네가 어느 쪽으로 네 삶이 어떻게 되는 거는 네 주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놔야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운이 참 많이 좋으니까 금년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쪽에 내년을 준비하라고 권해주는 거야. 네. 이해가?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더울 때는 괜히 남자 만나서 손잡고 다녀봤자 더워 죽겠어. 땀만 나고. 그잖아? 이럴 때는 뭐 만나지만 귀찮으니까 선선할 때 그냥 추울 때 그냥 체온이 그리워질 때 그럴 때 만나고 붙어 다니는 거지. 더울 때 만나지 말고 그냥 공부나 해. 네. 또? 건강은 하죠. 어, 여보세요? 아니 이제 너는 지금 소도 작게 생겼어. 응? 그렇죠. 덩치가 큰 게 아니라 안 좋은 데 없잖아 너. 네. 아, 밥 먹어도 소화도 잘하고 매일매일 넌 여자들 그 변비 있는 것도 넌 그런 거하고도 멀어야 돼. 넌 오장육부나 이런 사지가 타고남이 어렸을 때 운동 안 했냐? 운동했어요. 저는. 뭐 했니? 체육과 갔다가 사회복지 아까 체육과로 그냥 밀지 왜 또 사회를 복지로 바꿨어. 너는 보살하고는 좀 멀어. 끼는 다분히 있지만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뭐라도 해봐. 근데 부모님 한 분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누구? 부모님들 연세가 어떻게 되죠? 엄마는 60년생 쥐띠고요. 경자생 62살. 아빠는 56년생 원숭이띠. 병신생 66인가? 아버지가 안 좋겠구나. 아버지가 금년부터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어디가요? 전체적으로 기운이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없는 병이 생길 때지 아버지 관리를 하셔야겠다. 관리를 당신 나름대로 잘 하시는 분인데 세월에 장사 없다고 하잖아. 그 세월을 너희 아버지가 이제 직면하게 되시는 거예요. 금년 내년부터 정말 아버지였는데 어느 틈에 할아버지가 돼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같아요. 보약 같은 것, 막 좋은 거 그런 것도 좀 사서 센터링 좀 해드리고 우리 어디 사셔 부모님은? 같이 살아요. 잘 해드려. 이틀 한 번씩 등산 3시간, 4시간씩 다니는데 갑자기 늙어지죠. 아버님 생신이 언제예요? 지나갔어요. 2월달. 엄마는 극성쟁이고 아버지는 나름대로 아버지도 만만치 않아. 근데 아버지는 좀 갑자기 이렇게 좀 많이 그리고 너희 그 아버지 쪽 집안이 좀 그 아버지 위에나 그 형제간들이 좀 복잡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들도 따로 하나 두고 또 그러니까 양자라고 하지 뭐 배다른 형제들 아마 아버지 세대나 아버지 그 위에 세대 아마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좀 복잡해. 아무튼 너희 아버지 관리는 잘 하시지만 그래도 세월 앞에 장사 없고 또 아버지 운세가 안 좋게 도래를 해. 그럴 때는 이제 감기가 폐렴이 되는 형국으로 가니까 좀 조심하시라고 그래. 너희 엄마는 작년부터 많이 늙는다, 니네 엄마도. 니네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냥 극성쟁이라는 표현이 아마 더 맞을 거야. 왜요? 안달복걸 하시는 분들 있잖아. 집에 계셔도 그냥 니네 엄마는 이렇게 편안함이 없어. 걸레라도 들어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고 너희 엄마는. 엄마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조금 많이 돼. 많이 기운이 빠지실 거야. 보약 하나 해줘야 돼. 응? 보약 하나씩 해드려야 돼. 그렇지. 언니는 날 잡았어 그러면? 네. 언제로? 11월 23일인가? 11월 토요일인데 11월 20몇지. 일적으로 니네 형부 될 사람 일적으로 이런 것 쪽으로는 책임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있어. 그런 쪽으로는 괜찮아. 그러니까 그 친구의 일하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책임의식 같은 건 그런 건 굉장히 괜찮아. 그만하면 됐지. 근데 따뜻함이 정말 없어. 니네 언니는 정말 러블리 진짜 천상 여자 뭐 이런 거거든. 그냥 항상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제일 예뻐 막 이렇게 하고 막 사랑이 막 이런 그게 내 그 형부 될 사람이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따뜻함이 없다는 거지. 좀 이기적이거나 좀 차가운 면이 있다는 거지. 그래도 책임감 있으면 됐지 뭐 남자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무슨 일 해? 남자 기자예요 기자. 그래서 냉철하고 좀 차가운 거 직업이 그래서 아무튼 부의원인가 뭐 그걸 한다고 내년부터 기자나 하시라고 그래. 근데 그만둔대요 2월달에 그만둔다. 그래서 빨리 그만두기 전에 결혼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이 더 많은데. 그런 쪽. 구이현? 생일이 언제라고? 그 오빠는 5월 18일, 5.18. 양력이라고 했지. 예, 예.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지가 쫄래쫄래 해본다고 하나 보다. 내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내년에 2월달에 일 그만두고 이제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관성은 떠 있으니까 도전해봐도 되겠네요. 단 집에도 돈 갖다 쓰지 말고 지가 벌어서 지가 쓰라고 그래. 힘내고 살아, 용기 내고 살고. 그리고 너 꼴랑 이제 37이야.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해야겠죠, 그쵸? 가만 봐봐, 네가 현모양 조건은 아니거든. 응? 뭐 착한 여자고 지금 뭐야 좋은 친구고는 맞는데, 네가 가만히 아이만 낳고 네가 케어하고 살림할 수 있는 여자는 아니라는 거지. 너 등등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얘기했잖아, 삼촌이 알려줬잖아. 그런 거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것도 해보라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준비하라니까. 그리고 네 사주에 돈이 많아.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가 이렇게 해. 타고남이 많아. 타고난 사주가 제복이 많아. 네. 오케이? 그리고 아무튼 조상이 좀 복잡한 건 이게도 사실이야. 그래도 괜찮네요, 제 사주. 그쵸? 너 괜찮지? 왜 심란한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근데 정말 그 강함이 있어. 너희 집안에 김영김 씨 그쪽 너희 아버님 쪽이가 좀 복잡하고 강함이 있어. 그 운이나 받고 살아. 네. 그게 중요한 거야. 아무튼 금년에 뭐 할라 하지 말고 그냥 내년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한다. 그거는 공부도 공부지만 이제 2년짜도 새로운 사람 좋은 사람도 만나고. 오늘 만나거든 밥 사 먹, 밥 얻어 먹어. 그 새끼한테 사주지 말고. 아, 오늘 걔가 사나? 제가 한번 샀거든요. 꼭 좋은 거 사 얻어 먹어. 족발 사주세요. 족발. 족발. 요 손능력 가보면 뽕족발 맛있는데. 족발 사주세요. 개우족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데이트라면 데이트인데 족발 먹지? 아, 더러운 놈, 그렇지. 아니, 예전부터 그 화곡역에 뭐 3대 족발이라고 뭐 그 얘기를 아 그쪽 하다가. 지역이야? 네, 네 화곡. 걔는 사는 데가 그쪽이야? 네, 네. 너 그럼 거기까지 가는 거야? 저도 맛보니까 버스로 네다섯 정도 가자. 네. 어디 그 경기장? 차 끌고 대리로 먹는 것도 아니고 술 마셔야 되면 차 없겠지. 대리는 뭐 대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 돈 안 쓰게 하는 것 같으세요. 저희 언니도 뭐라고 해요. 남자가 좀 대리로도 없고 좀 그런 건 어? 대리비를 내든 뭐 주차비를 내든 그거 네가 왜 신경 쓰냐 라고 하는데 저는 놓고 와 갖고 오지 마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택시비보다 대리비나 택시비 나아요. 버스 타 이렇게 코로나 지금 4단계 떨어졌는데 사람들하고 좀 격리해서 다녀야지 뭔 소리하고 앉았어. 아무튼 상당히 운세가 좋아. 금년만 잘 준비하고 내년을 해봐. 그런 사람이 뭐 나이 차이가 많다거나 아래라거나 그런 거는 안 보여. 솔직히 얘기하면 너는 좀 연하가 좀 더 맞아. 두 살 좀. 너 아마 키워야 되잖아. 아니 키워대는 게 아니라 너는 이상하게 그런 애들이 꼬였을 거야. 아마. 네보다 연상보다는 연하 쪽이가 막 많이 꼬였을 거야. 다 많았어. 왜냐면은 형 같은 것도 느껴지거든. 누나 같은 것도 느껴지고 너한테. 이제 너하고 이제 연애를 한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의지가 되고. 그러니까 네가 밥 세 번 사면 걔네들이 한 번 사는 거지.